다음은 2.1입니다. Literals and Operators. 네,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Literal은 다 이런 것들은 다 literal이에요. String, integer라든가 float이라든가 character라든가 string, boolean 그리고 unit type. unit type은 투플 중에서 안에 아무 엘리먼트가 아무것도 없는 걸 unit type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unit type. 앞으로 자주 볼 용어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literal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한국말로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문자열? 예,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인티저는 literal로 표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를 이렇게 10진수 X, 아, 헥사데시말이네요. 16진수로 표시하거나 혹은 옥탈 옥탈, 헥사데시말, 헥사데시말, 헥사데시말이 16진수죠. 10진수였나요? 데시말이 10진수, 헥사는 16진수, 옥탈은 8진수가 되겠네요. 8진수, 바이너리는 2진수.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5, 0, 5 하면 옥탈, 0, B 하면 바이너리, 0, X, 헥사데시말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헥사데시말도 있고 또 다른 용어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오면 같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 우리 콤마 찍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로데시로서 1000은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0. 뭐뭐뭐뭐 이런 방식은 이렇게도 표현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예제가 있는데 얘 이 코드 샘플을 볼 텐데 코드 샘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까요? integer additio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1 u32 더하기 2 해서 여기 들어가라 하는 거고 이번에 i32입니다. i32 마이너스 2 해서 들어가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 i32를 U32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에러죠. 그렇잖아요. 얘는 보고가 없는 양의 정수잖아요. 양의 정수에서 1-2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불린 로직은 이렇게 그대로 표현됩니다. AND 그리고 OR 그리고 NOT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bitwise operation도 있어요. bitwise operation은 AND는 말 그대로 AND입니다. OR은 OR이고 그리고 XOR은 이렇게 캐럿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캐럿이라고 그래요. 캐럿 그리고는 버티컬 바라고 표현합니다. 버티컬 바 아니네 B네요. 그리고 이거는 AND죠. AND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그 전에 요거부터 보죠. 요거부터 보시면은 04 04 0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U32입니다. U32이고 그리고 bitwise 0 b는 이진수로 표현한단 말이고 그리고 이진수로 표현된 말이 0011이라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U32를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0011이 된단 말입니다. U32 데이터 타입에 데이터 타입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예, U32니까 3이네.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정수를 0B 바이너리로 표시하면은 0011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0101 이것을 AND 연산자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00이면은 0, 01이라도 0, 10도 0, 11이면은 1 되겠죠. 따라서 얘는 0001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0001을 그냥 출력하라고 하면은 이게 일반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여기 없이 바이너리로 표시하라 하고 하면은 이것이 1로만 표시됩니다. 그죠? 그리고 1로 표시하지 말고 이것을 0001로 표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0사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다 0, 4 바이너리 바이너리인데 네 개의 표시 네 자리 수로 표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 제로 사입니다. 예,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OR 같은 경우 연산자고 XOR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같으면은 제로고 다르면은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0
1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같으면 제로, 다르면 1. 이게 XOR 연산자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비트와이즈로 자리를 바꾸는 옮기는 거예요. 요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5였죠. 5로 자, 1입니다. 1을 이 1은 U32 데이터 타입의 1인데 그죠? 요것을 이자 두 자리 수 왼쪽으로 옮기라. 무슨 말이에요? 1을 U32이면은 비트와이즈로 표시하면은 0, 1이 되나요? 요게 1이잖아요. 그냥 1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 자리 수를 옮기라 그러면은 처음에 한 자리를 옮기면은 한 자리를 옮기면은 10이 되고 또 한 자리 더 옮기면은 100이 되죠. 그죠? 요 1이에요. 1을 왼쪽으로 한 칸 비트와이즈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왼쪽으로 화살표가 왼쪽으로 돼 있잖아요. 왼쪽으로 한 칸 옮기고 옮기면은 빈자리가 생기는데 빈자리는 제로로 채우고 또 왼쪽으로 한 칸 더 옮기고 두 번 옮기라고 돼 있으니까 두 번 옮기면은 100이 되죠. 100이 뭐냐는 거예요. U32로. 얘는 8이죠. 따라서 얘는 8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헥사데시말로 80입니다. 헥사데시말 80인데 U32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 자리를 옮기란 말이에요. 그죠? 80을 나타내는 뭐예요? 그 저기 80이라고 하는 16진수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 이것을 2진수 비트바이트로 나타내면은 뭐 어떻게 되나? 82진수이면은 한참 뭐 00110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될 것 같네요. 그죠? 요거 계산해 볼까요, 이거? 아, 여러분 직접 해 보십시오. 자리수를 말씀드리자면은 128 다음에 64 다음에 32 다음에 16 다음에 8 4 2 이렇게 됩니다. 1. 요 자리수예요. 자리수 맞춰 가지고 그러면은 80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되는 이진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옮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리수 101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두 칸으로 옮겼을 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를 U32인데 그것을 헥사데시말로 표시해라. 그런 말입니다. 어려운가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 내용은 여기 잘 나와 있을 때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디냐니까 Rust Bitwise Operators 돼 있죠? 그죠? 튜토리얼 포인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여기 있는 내용도 쭉 살펴볼 겁니다. 그죠? 참고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밑에 하나 더 있죠. 1 million is written as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출력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녹이느냐는 거죠. U32. 지금 여기 있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에서 돌리면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1 million은 이렇게 표시돼 있죠. 그리고 얘를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옮기면은 16진수 20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1을 다스칸 이건 아니네. 다스칸이 아니죠. 지금 제가 두 칸으로 옮기고 돼 있네. 다스칸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2의 5승이 되겠죠. 2의 5승이니까 32가 나오겠네. 그죠? 32. 자, 그런 시스템입니다.